도요타의 렉서스 전기차 LFG2가 지난 4월 콘셉트카를 선보인 데 이어 내년 하반기 미국 정식 출시 계획이라고 CNN 로드쇼를 통해 밝혔습니다. 렉서스는 2025년까지 10대의 전기차 출시 계획을 공표했는데요. 그중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LFG2는 앞으로 공개될 9대의 렉서스 전기차 라인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가장 부각되는 특징은 4륜 구동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디렉트 4 시스템입니다. 2020년 12월 렉서스가 단독으로 선보인 이 기술은 전기 모터를 중심으로 전륜 구동과 후륜 구동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운전자 각자의 상황과 스타일에 따라 주행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렉서스 뉴스룸에 공개된 디렉트 4 체험 후기에 따르면 전륜 구동과 후륜 구동을 100대 0, 50대 50으로 했을 경우 완전히 다른 자동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렉서스 하면 스핀드 그릴이 떠오르실 텐데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쿨링팬과 라디에이터가 없는데 렉서스 디자인 담당자는 이러한 특징을 살려서 렉서스 전기차만의 독특한 프론트 범퍼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의 시스템적인 요소가 디자인으로 표출된 것인데 미니멀하지만 단순해 보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기존 스핀드 그릴이 강렬하고 도회적인 느낌이라면 LFG2는 렉서스의 DNA인 안정성과 편안함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전기차만의 조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렉서스 LFG2의 루프는 외부 빛에 따라 자동으로 색이 변하는 스마트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바퀴와 운전대 사이를 전선으로 연결해서 전자 시그널로 움직이도록 하는 조향 시스템인데요. 보통 비행기가 항공 전자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죠. 이 기술의 장점은 운전석 좌석에 들어가는 많은 기계 장치가 필요 없어서 공간 활용이 좋고 무게가 줄어서 연비가 좋아지는 점입니다. 렉서스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90kWh이고 유럽 기준 600km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FG2는 SF 영화에 등장할 것 같은 해치백 디자인인데 최근 한국은 세단, SUV에 밀려서 해치백과 외관은 단종 위기라고 하죠. 해치백에 가까운 LFG 컨셉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See Every Electric C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